안녕하세요. 용군TV 구독자 여러분, 송하만신입니다. 8년 만에 처음 드리는 진정맞이 꽃으로 시작을 해서 신청 올리기 전에 이렇게 인사드려요. 천지신명 모신 지 이제 8년 돼서 오늘 성수님들 모시고 신어머니 신이모님 모시고 전부 다 사오결례들 전부 다 모시고 신명나게 오늘 성수님들 대접하려고 이렇게 들어섰는데요. 초심이라는 거는 항상 잃기 마련이겠지만 오늘은 다시 초심으로 정말 돌아가서 애동제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량을 발휘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송하만신이 얼만큼 성숙했는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유튜브 보시면서 오늘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랄게요. 신여생은 43살 정시만신 오는 이 놀이에 들어서서 1월 정신옥한 상제 전지신명 우춘받아 8년지기 분명하고 8년 탄생 아니겠느냐. 만만하고
오늘 영천 들이자고 기나긴 밤 서서 새와 얼마나도 눈물 꼬락만 안 하고 대신에게 불려달라 외겨달라 이 놀이에 들어섰으니 우리 엄마 무시 엄마 한만하고 원만했던 선수님들 자리 잡고 걱정마라 불려주마 어떠러신 성수도냐 어떠러신 집안이냐 어떠러신 내 자손인데 정치에도 내 아버지 불진 선수 이 놀이에 들어서서 엄사같이 불려줬다 내 새끼 살려주면 어쩌지 어떠러신 내 자손이 야 오늘 다 불 대신에 외길 대신에 오늘 다 높으던 성수 대신에 오늘 다 그 아버지라고 그래 야 불리 엄마 불리 할머니 그 신랑이라고 그래 신랑이 들어오고 오늘 다 애기씨들도 오늘 다 연차연차로 들어오고 오늘 다 이런 문 열어놓고 오늘 다 옥황 문 열어놓고 오늘 다 신성문에 오늘 다 불림문 외길 문 열어서 여 오늘 다 정승아 오늘 다 1등 되게 도와주고 오늘 다 내가 장하자찬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해 오늘 다 천신명님 오늘 다 만신령님들 오늘 다 신성같이 하강하셔서 오늘 다 연금 속에 넣어주고 넣은 속에 연금 줘서 여 오늘 다 정승세계 1세계 도와서 오늘 다 400세계로 불리러 가는데 오늘 다 지장을 주워하고 싶다 영원하다 정신을 신내기로구나 영원하다 8년째 분명하고서 오늘다 의미년은 오늘다 5월하고 20날에 오늘다 탄신년 아니 갔느냐 오늘다 우레 같은 장군님도 오늘다 빠짐없이 하강하셔서 영원하다 사바세계로 불리러 가는데 지장 없이 도와준다다 기다리고 바라던 정성이더냐 아우 나 진작 간다고 8년 만에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나가서 빨리 하던 거 해요 빨리 맞아 해야 되니까 지정함 지도하자고 오늘
소리 정성 대령할 저 본사 실령님 모십니다. 하산의 명사는 열시영사, 안산 바사는 내외영사, 선대 따라서 받들던 산처, 저 부조모가 위하던 산처. 상공수야, 예. 오늘 다 풀리는 그때 불려주고 외기는 그때 외기달라고 이 놀이정성을 대령했으니 여 오늘 다 본주 본산에 오늘 다 세열로 가요. 신도님들 심정성이니 어느 다 불리는 끝에는 더 불리고 어느 다 외계는 끝에 외 불려서 어느 다 본향산천에 문 한번 열어보시죠. 어, 산의 문을 열고 오늘 다 땅에다 길을 열었어. 오늘 다 선왕 대신에 기세를 열어보잔다. 어떤 부리더냐 오늘 다 삼단부리 사단부리로 내리는 성수안이 갔느냐. 오늘 다 송시부리에도 오늘 다 이고량산의 문을 열었어. 오늘 다 지성이면 감천이니 오늘 다 내 아버지 힘만이 돌이고 해만 있은 정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 딸려 무당 만들어 놓고 얼마나 속을 태우고 애를 얼마나 태웠는지 오늘 다 이놀이 영천에 내 아버지 불릴성수에 오늘 다 외길성수들 오늘 다 이 딸이 전부 다 같이 우춘해서 오늘 다 불려가고 오늘 다 사바세계로 불려가고 그렇지. 오늘 다 인간이면 오늘 다 신이면 네. 오늘 다 가가오수의 집집마다 오늘 다
이 노래 영천의 대령이니 요 오늘다 천지신명님 모신 자리에 오늘다 본주본산의 문을 열어서 요 오늘다 정신신에게 호명놓게 한번 받들어 보시오다 쇠! 서태양은 서태군 서부군에 오늘 다 부군 할아버지 아니겠느냐 부군 할머니 아니겠느냐 요 오늘 다 부군문에다 이런 문에 오늘 다 옥황문에 신성문에 요 오늘 다 내 신하기 잘 불리겠다 여기가 어드러진 도당이냐 말이야 오늘 다 북부구 땅에다 자리 잡아서 오늘 다 삼도당의 문을 열고 오늘 본주태산에도 오늘 다 도당에다 길을 열어서 요 오늘 다 불리는데 지장 없고 외기는데 지장 없이 한번 받들어 보시오 다시 장군님이냐 오늘 다 본산 장군은 사산 장군에 오늘 다 열세 원장에 오늘 다 본당 장군인데 영 오늘 다 정신의 원당에 열두 대신에 오늘 다 성수 장군 아니겠느냐 오늘 다 문씨 원당에 오늘 다 박씨 원당에 오늘 다 신의 어머니도 성기 잡고 오늘 나 이 노래 영천 대령할 적에 영 오늘 다 모진의 반란 막아보잔다 오늘 다 금전성불 내려다가 풍파 전부 다 막아서 영 오늘 다 우왕강제에서 오늘 다 장군님들이 승전과 한번 울려보시죠 다시 신청 올려놓고 1월 맞이 해놓고 이제 상거리까지 끝났어요. 8년 전에 이제 못 모르고 받았을 때랑 또 지금 8년 뒤에 경관만신으로 우뚝 서가지고 또 이렇게 또 1월 맞이를 할 때랑 감회도 새롭고 또 새로 드는 성수도 당연히 있겠고 우리 엄마는 40년 차인데도 새로 성수들이 지금도 들어온다 그래요. 그랬으니 신에게도 영검 주고 귀염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 뭐 어디까지 내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본서 받아서 할머니 본서 받아서 다음에 또 이제 초가문거리 하고 나면은 제가 또 칠성거리 하거든요. 그때까지 잘 이제 지켜봐 주시고 새로 드는 성수들 너무 많은데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촉으로 오고 느낌으로 오고 이렇게 내 감정 속에 오는 성수들이다 보니까 몫을 지어가지고 누가 왔다 누구 왔다 이름 짓기는 조금 그렇죠 이제
칠성줄에 이렇게 다 강강이도 이렇게 역감 물려 있는 자손들 오늘 다 이놀이 영천에 들어섰다가 오늘 다 칠성줄 걷어가 마. 요 오늘 다 사업에는 1등 되게 도와주고 오늘 다 여기도 칠성의 자손이랬다. 응, 앞만 보고 빌더 다 너의 어머니의 오늘 다 시주공덕 아니거든요. 요 오늘 다 건강세 내려주고 오늘 다 그 작은 자손도 염려 걱정하지 마라. 별달 없이 도와줄 테니까. 오늘 다 말리로다 용왕님 많이 갔느냐. 요 오늘 다 사해바다에 물 밑듯이 오늘 다 내 자손들 구여온 정성이로구나. 오늘 다 애 많고 힘 많이 들인 정성이로구나. 요 오늘 다 동지방세 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놀이는 처음인데 얼마나 그때 땡땡무치처럼 방생들을 잘 안 했는지
어? 여기에서 용왕님들이 받을 게 없다. 어? 받을 게 없어. 정신호 원당이 오늘 다 문씨 원당이 이렇게 진정말이 정성인데 오늘 다 신도님들 오늘 다 일심의 정성으로 이렇게 만신들이 무럭무럭 크고 무럭무럭 실력을 다져가지고 이렇게 높이 높이 나아갑니다. 다 성도님들 신도님들 원력이고 오늘 다 무당들이 뭐 하는 게 있겠어요. 그래도 신도님들 안 계시면은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랬는데 우리는 복이 많아가지고 문쌤이 또 복이 많아놓으니까 신도님들이 너무너무 나를 예뻐하잖아. 그죠? 그랬으니까 우리는 여한이 없어요. 칠성거리까지 마쳤는데요. 칠성거리라는 거는 이제 칠성의 자손이죠. 우리 만신네들도 무당네들도 전부 다 칠성주를 타고 난 자손인데 오늘 다 북도 칠성에 오늘 다 이름 놓고 명낳는 자손들 신도가정들 애기씨들 전부 다 데려다 놓고 명타 태워주고 복도 태워주고 짧은 명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짧은 명은 이어주고 긴 명은 서려 담아서 다 오늘 다 집집마다 가가호수마다 잘 되게 빌어보자고 칠성거리 겸 오늘 다 무당국 겸 해가지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이게 신도 가정들이 이제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은 가정들 속에 만신이 사실 이렇게 구슬하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부 다 칠성의 줄이 다 같이 이렇게 올로줄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노리 영천도 이런 신사 영천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칠성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당굿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황해도굿에 칠성굿이 꽃이기도 해요. 꿈보다 열다.
그렇죠. 오늘 다 사제성동이 오늘 선물을 받았어요. 예. 풀었는데요. 군웅을 푼다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글쎄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 무서움을 좀 느낄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오늘은 진정맞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시고 있는 성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군웅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군웅을 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상을 푼다는 이야기고 전부 다 한만큼 원만했던 그런 조상들을 풀어 매겨가지고 다시 이제 무당국 같으면은 이제 다 풀어가지고 한을 풀고 원을 풀어가지고 다시 이제 나는 배설의 조상으로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성수가 돼서 이제 신의기들을 불려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황해도 곳에서는 군웅을 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신굿을 하고 나서 소술굿이나 불림굿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성수에 군웅을 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수도 조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지고 원진 것들을 전부 다 벗겨내고 새로 도의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라이센스를 못 따면은 성수군웅은 이제 군웅을 풀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신굿 하고 나서 얼른 다른 신에게들도 이제 불림굿 하고 소술굿 해가지고 성수군웅 풀고 사바세계 잘 불리는 만신 됐으면 좋겠죠.